지나갑니다. 아, 굉장히 힘든 싸움들입니다. 순식간에 라운드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네. 이렇게 이리프 이제 쪽으로 좋았는데 가장 탑니다. 우리 집에서 왼손 목을 담아주는 마르티네스. 네. 그리고 이쪽으로 좀. 아, 페이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싸움의 페이스가. 자, 물탈 클리치, 리키. 네. 안정적인 테이크다운의 탑 포지션 유지 전략. 버터플라이가 좀 뛰었습니다만 헬드 중심 좋습니다. 골반에서 손바트를 하는 모습을 봐야겠습니다. 마치 헬드 골반에 다리 대고 있는 초고정. 남아있는 시간 1분 45초입니다. 헬드가 탑 포지션에서 잘 눌러주면서 경기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체 세워보고 엘보. 조로조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금방 밀어주려고 하고 있는 로전. 조금 시킨 테이크다운 횟수가 헬기가 더 많습니다. 네. 스파이가 네. 2라운드 3라운드. 아, 치열했습니다. 2라운드. 그렇습니다. 2라운드. 하지만 2라운드는 확실히 헬드가 한번 뽑았다고 봐야 되겠죠? 2라운드까지 마무리를 지었지만 결국에 또 3라운드까지 가게 됐습니다. 네. 조르전은 역시 장기전으로 왔을 때 그 진짜 지득탄 승부 경험이 너무 많은데요. 이렇게 시작했는데 지금 옆으로 넘어갔죠. 그렇죠. 이제 3라운드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라운드 믹스 굉장히 끌어올려서 시작을 알렸었던 네. 했는데 이번엔 시작합니다. 로존은 일단 좀 테이크다운을 방어하는 워터! 게 상당히 필요하겠습니다. 좀 더 리드미트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헬드입니다. 마이크 치고 왼손. 저부터 앞쪽에서 치고받고 싶은 로전인데요. 하지만 헬드가 계속 움직이니까 네. 치워놓고 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럴 때 끊었습니다.
맞습니다. 헤드. 네, 이제 카운터 좋았죠? 네. 아이고, 카운터. 카운터를 준비하고 있는 헤드. 역시 좋았습니다. 공원에서 내 손짓. 마지막 세트 들어갔었는데요. 하지만 핸드 다시 밑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역시 중앙입니다. 네. 세비용 핸드. 네. 그래서 오늘 스피드 기동력을 확실히 살려주려 하는데요. 자, 허리 잡아주고 있는 로전. 네, 로전이 같이 붙어도 결국은 핸드가 돌려놓는 장면이 많습니다. 클리체에서는. 네. 밑으로 내려갑니다. 밑으로. 자, 잡았죠. 자, 그렇습니다. 진정한 허브님 주시였고요. 체력적으로 좀 힘들 텐데 일어날 수 있을지 조로존. 자, 버터플라이 가드로 조로존이 다시 갔습니다. 이번 헬드 대처가 상당히 익숙한데. 어, 일어나요? 네. 오, 글쎄요. 다시 또 테이크다운 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인지 헤드. 네, 좋습니다. 타격 쪽에서 승부를 볼 생각인가요? 그런 데서 오히려 로존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스텝으로 돌면서 빠졌고 그렇고 셀프링 하는 것 같은데. 네, 좋습니다. 시작 공격할 때 뒤쪽에 공간이 많이 없습니다. 로존이 가졌고요. 네. 돌립니다. 클리치만 가면 이렇게 도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하지만 로전이 그렇게 안 하고 다시 붙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나서 헤드를 잡고 로전 완벽하게 안쪽으로 돌리고 물당에 대체 버티고 있습니다. 네. 다시 선체로 갱글 치르는 로전과 헤드. 좋습니다. 아, 굉장히 힘들겠네요. 네. 지급전입니다. 오늘 대회부터 새로운 룰이 또 적용이 돼서 손을 하나만 바닥에 대고 있는 경우에는 역시 밑으로 들지 않습니다. 제이드 시간초. 네. 아, 라이트 좋습니다. 지금 올렸습니다. 실제. 네. 하지만 헤드의 커버링 위였고요. 네. 자, 원초. 각도는 좋지 않은데, 아, 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립 자체가 거의 없었군요. 이 포지션을 적용하는 마지막 네. 5초 남았습니다. 정말 헤드의 테이크다운 상당히 큰데요. 6점 대학교를 보여주셨습니다. 네, 상당히 큽니다. 이기고 있는 헤드. 네. 벌려주면서 버티고 있는 헤드. 좋았습니다. 네. 버터플라이 이뤄낼 수 있는 도전. 오. 네. 돌아서 들어갑니다. 오. 바둑하나요? 네. 바둑 패스. 네. 오호. 좀 돌아서 바둑 패스. 바둑이 바둑이 아니네요. 경기 마무리됐습니다. 헤드는 네. 승리를 확신하듯 목을 불끈 쥐었습니다. 네. 로존은 이제서야 일어납니다. 헤드 세컨 쪽에서도 승리를 확신하는 것 같은데요. 네. 역시 테이크다운 전략, 디에고 산체스전에서 못했던 그런 좀 신중한 부분의 전략이 오늘 빛을 발했는데요. 기루틴 치료 순간 옆으로 넘어가는 동작 굉장히 좋았고요. 다섯 번의 택담을 성공시켰습니다. 성공률도 굉장히 좋았던 마르신 헤드. 이 첫 번째 상대가 디에고 산체스, 두 번째 상대가 2006년 UFC에 데뷔한 조 로존이었거든요. 마르신 헤드가 이번에 승리를 할 수 있을지 처음부터 위기가 있었던 마르신 헤드였습니다. 네. 하지만 오늘 이기니 가져오.
잡아온 그 신중한 전략을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그 포인트를 잡아 나갔습니다. 네. 아, 그리고 이렇게 마치할 때. 네. 있었고요. 그라운드 움직임이 상당히 좋아요. 네. 저 옆으로 안 넘어갔으면 기루틴 걸렸거든요. 네. 저 순간에 기루틴 잡혔다고 판단하고 딱 옆으로 점프해서 돌리는 게 저게 실력입니다. 그라운드에. 지금 같은 경우는 기루틴이 없었고요. 아마 지금 굉장히 지금 안정적이었어요. 팔이 편했는데 지금 손 치는 거 보세요. 지금 손등이 천장을 보고 있죠. 저렇게 틀게 되면 다리도 그 전에 틀 뒤로 빼서 풀었고요. 상대 다리도. 아, 이거는 아, 그렇죠. 그리고 상당히 오히려 그라운드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던 헤드가 직접 로존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특이한 옆으로 돌아가는 가드 코스 후에 파운딩이 마지막에 잠깨나마 한번 있었고 로존이 UFC 200에서 디에고 산체스에게 승리를 했었지만 UFC 온 폭스 21번째 대회에서 짐 밀러에게 판정패를 했었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 코메인 이벤트의 공식 판정이 잠시 후에 있겠습니다. 마르틴 헬드 대 조 로즈의 라이트급 매치. 이 브라질리언 주짓수 블랙벨트를 워낙 어린 나이에 획득했었던 마르틴 헬드의 그 그라운드 컨트롤 능력을 오늘 10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Ladies and gentlemen, after three rounds, we go to the judges' scorecards for a decision. Derek Cleary scores the contest 30-27, held. Jeff Mullen scores it 29-28, Lozon. And Marcus Rosell scores the contest 29-28 for the winner by split decision, Joe! Oh, shook your head as the decision was announced. Your thoughts on the fight tonight? I disagree 100%. You know, I got screwed by last fight. I felt like the decision should have gone my way. This time, that was not my fight. That was 100% Mark. I can't say his name. Mark's fight. I disagree 100%. Not me. Not my name. So how did he He's super tough. He had great top position. I thought for sure I knocked him out with the elbows in the front and in the first round. Felt like I went a little too fast and I went a little too hard. I was really tired after that. But not my fight, 100%. In terms of the grappling, anything surprised you at all tonight? He had great jiu-jitsu, you know, the arm lock at the end of the first, I knew it was close to the end of the round, so I wasn't super worried about it. But he stayed out all my stuff, like all my really good go-to stuff, he shut down. So, you know, super impressed by jiu-jitsu. You're classy as ever, whether you win or lose. Congratulations on the win. Joe Lozon! 마르틴 헬드에게 3점차 승리를 점친 저지가 있는 반면에 한 점차 조로존의 승리를 점친 그렇습니다.